자, 우리 언니야, 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했죠? 네, 했어요. 결혼했죠? 지금 많이 뭔가 초조해 보이고, 응? 그리고 뭔가, 잠깐만, 나를 좀 봐요. 멍 아, 때리지 말고, 전 보는 네. 거니까. 자, 우리 언니가 근데 결혼을 했는데 걱정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삼신이 이렇게 아플 수거든요? 삼신. 삼신이 뭔지 몰라. 애기. 아, 네. 애기가,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내줘야지 우리가 애기를 갖듯이 삼신이 이렇게 앞을 서. 근데 왠지 모르게 삼신 애기가 됐어요, 혹시? 임신했나요? 임신했어. 맞아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 기쁘지도 않고 걱정이 더 많이 있어서 우리 안당기주님이 지금 걱정이 너무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셔. 얼굴에 보면 나 걱정, 근심,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언니가. 근데 지금 결혼은 잘했어. 남편도 괜찮아요. 그리고 능력도 되고, 내가 보이기엔. 남편이 그렇다고 엄마 내가 볼땐 바람이 나와서 외도를 해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럴 사람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도 이 사람이 가정을 조금 늦게 가졌을 뿐인 거지. 그래도 둘이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시는데, 애기도 가졌다고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게? 나이 있는 거는? 나이 있는 걸 아예 왜 몰라 우리가 사람 보는데. 그래서 엄마가 연하를 만날 수도 없고 친구랑은 절대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원래는 결혼을 못할 팔자가 나름대로 남편의 자리가 좋아서 들어왔어. 근데 임신하셨다며, 아기를 가졌다며. 근데 왜 걱정이 이렇게 많아? 남편도 내가 볼땐 괜찮아. 그렇게 내 팔자 결혼 못할 팔자 결혼도 했어. 아기도 가졌어. 근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점을 보러 들어오셨어? 그게 아니고, 근데 뭐가 해결이 안, 결혼을 하기 전에 해결이 안된게 있어요? 지금 남편은 되게 좋아요. 직장도 좋고, 그 남편도 결혼 정보회사에서 만났거든요. 아빠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 전까지 계속 만났었거든요. 이별을 한 거잖아. 아, 했는데 되게 오래 만났어요. 그러면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어떻게 그러면 몰라. 걱정이 뭐야, 걱정이? 그 남자한테 다시 가고 싶다는 아닌 것 아, 같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 전 남자친구랑 결혼 전까지 사실 만났었거든요. 네. 다시 만났는데, 사실은 지금 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 애기가 설마 그 전에 뭐 만났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아인 것 같아요, 같아서 의심스러워서 사실 걱정. 지금 남편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신 게, 내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전 남자친구랑 애기랑 물어보고 싶은 거야? 뭘 물어보고 싶어서 걱정이 이렇게 많아? 응? 지금 현재 남편 아이가 아니에요. 잠깐만. 엄마는 알고 있는 거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혼식을 잡아놓고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그러니까 만남이 이어짐을 계속 갖고, 그럼 결혼식 전에 이 남자랑 관계를 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남자의 애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의 애를 가진 거는 엄마는 알고 있는데 남편은 모른다는 거야? 근데 남편은요, 미안한데, 아, 내가 임신했으니까 뭐 톤을 좀 내려서 얘기를 할게요.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 남편은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에 대해서. 남편은. 남편을 전에 술을 저랑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애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야. 그냥
자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이렇게 그럼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전 남자친구랑 자서 그 A가 생긴 게 지금 전 남자친구 A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며? 맞아. 뭐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야? 어떡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이거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텐데요. 근데 언니는 어떻게 알아? 몰라야 돼요. 아, 잠깐 진정하고. 남편은 이거, 그러니까 언니는 어떻게 알아요? 전 남자친구의 네. A인지를. 왜냐면 지금 현재 응. 그 사람이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한 게 뭐야? 관계하다가 아 사정을 안 했다고? 아 예 사정을 안 했어. 그거를 남자 남편은 지금 사정 한 줄 알고 있고 아, 네. 언니는 그거를 안 한 거를 정확히 알고 아, 있다. 네. 정확한 거죠. 네. 왜냐하면 남편이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자기 애인 줄 알고 있어. 네. 그치? 근데 우리 언니가 이거를 다 속이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난리나 진짜 아니 난리나는 게 아니라 언니 인생이 쫑이 날 것 같아. 이 사람이 아이가 생겼다 그래서 아빠가 됐다고 해서 지금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완전 기뻐서 동네방네 아주 떠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솔직히 내가 볼 땐 딸인지 아들인지도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생길 것 같지 않아. 더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이의 뭐 유품부터 시작해서 예, 뭐 용품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지금 다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말이 꼬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궁금해서 오신 거야? 저는 이혼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이혼을 잘 들어요 엄마. 나는 이걸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여기 왔죠 언니. 아니 못하는데 우리한테 온 건 아는데요 이걸 갖고 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남편의 아이를 우리가 뭘 바꿔줄 수는 없어요. 피를 씨를 유전적인 걸 바꿔줄 수는 없어요. 우리 무당들은. 근데 나는 엄마의 엄마가 정말 살고 싶으신다며 그럼 전에 남자친구는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혼인신고 했어요? 저 남편한테요? 응. 아직이요. 이제 아직 안 했어? 이제 하자고 하죠. 아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하자고 하겠지. 네. 미쳤구나. 왜 결혼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결혼했어? 나 전 남자친구 때문에 헤어진 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그건 아니고 응.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지금 재앙을 부를 수도 있어요 엄마.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분하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도 산모라고 하시니까 네. 응? 그래도 아이를 가지시면 뭐 임신부 산모가 아니라 임신부니까 자 남편한테 고백하세요. 해야 돼요 엄마. 안 되는 게 없어. 해야 된다고요. 해서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 이대로. 응? 부모님 그렇다고, 마음속 부모님 다 알 텐데 안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럼 애 유산시킬 거예요? 그럼 애 떨궈뜨릴 거냐고. 낙태 수술할 거야? 엄마야? 내가 볼 때는 유산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자연절로 내리지 못해요. 생각을 솔직히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희 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 저희 남편 집도 장난 아니에요. 나는요 아직 혼인신고도를 다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남편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하고 한 번의 실수를 남편이 용서해 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몰래 그렇다고 엄마 애를 지우고 낙태를 하고 다시 애가 사산이 됐다 못했다 하기에는 엄마 다 걸려. 이미 보호자가 있어야 산부인과를 갈 수 있어요. 애를 지우면 안 될까요? 혼자? 누구의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려고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하려고? 어떻게 거짓을 나? 그럼 나을까요? 자, 내 얘기 들으세요. 남편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시고 네. 남자친구한테 뭐 쫓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아이의 새 생명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 어? 지우지 말라고요? 지우지 말고 놔야죠. 이것도 왜 벌전을 가지려고 그래. 그리고 엄마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엄마가 아이를 여기서 내리면 나는 엄마 아이 없다라고 봐요. 남편한테 깜짝같이 속이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낙태를 못하면 속이고 이 남편애라고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걸려 나중에. 자신 없어. 저 말할 자신 없어. 그럼 뭐 어떡하려고? 날라고? 안 돼요. 안 돼. 여기 와서 쫄을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를 하든 엄마 그러면 결론은 낙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느 무당이 낙태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
그때 그 논밭에 가서 우리가 여기서 계단에서 굴릴 수는 없잖아요. 아이 떨어지라고.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전 남자친구 다시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남자 만난 애인이 있어. 아,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유전자 검사 내고 조금 남편이 나중에 있을 아이가 몇 살이 되면 이게 나타날 거란 말이야.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럼 용... 남편만 알고 있는 걸로요? 남편만 알고 있는 거로 가야죠. 그럼 남편이 그거를 이해할까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좀... 그럼 못 키우겠으면 남편이랑 남편이랑 같이 엄마 그러면 남편이랑 같이 산부인과를 가야지. 엄마 이제 모르겠다고 했고 그 산부인과를 가지고 갈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잘 자라고 있고 지금 간신히 그게 아니 그만큼 그 남자가 저를 사랑하는지 안 그리고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몰라. 남편이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네. 제가 볼 땐 얘기하시면은 화는 나고 뒤집어지는데 이혼은 안 할 것 같아요. 이혼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해도요? 네. 이혼은 안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속이고 나중에 배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혼을 할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인생도 막장, 아이 인생도 막장. 애비도 애비를 옛날 남자친구한테 간다고 해서 그 남자친구가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줘. 받아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헤어지고 나서 엄마야. 결혼하는 사람 여자를 갖고 신부를 갖고 탐을 나는 놈이 어딨어. 안 돼.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복잡은 하지. 자. 아이한테도 지금 이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길지 몰랐어. 새 생명이 자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 거 모르겠어. 아빠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그 아이를 낳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 내 말 잘 들어요. 고백을 해서 어떤 방안을 찾으세요. 방법을. 그러나 옛날 남자친구 같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엄마가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엄마가 정말로 잘못하면 이거 속이고 애를 낳고 애가 배불러 오고 하잖아. 엄마 두려움 때문에 엄마가 정신병 걸려. 그리고 낳고 나서도 내 자식을 엄마가 사랑을 못 줄 수 있으니까 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셔갖고 잘 순리적으로 풀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길래 왜 결혼을 앞두고 나서 이게 신부가 조신이 있지를 못하고 옛 남자친구랑 그렇게 밤을 보내고 그래. 너무나 죄스러워요 진짜. 죄스러운데 그래도 여기 남편은 응? 엄마야, 내 말 들어.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내 말 들어. 울 상황이고 지금 참 죽고 싶은 상황일 거야. 근데 같이 동반자살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함부로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남편한테 나는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앞으로도 남편을 위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 남편이 용서할까요? 처음엔 용서를 못하다가 뭔가 방법을 구한 다음에 용서를 해서 둘이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실패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 부성애가 엄청 커요. 이 남편이 그러니 남편한테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게 맞다라고 봐. 우리가 남편 마음 놀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 그렇다고 아이의 거기 생명이 있는 아이를 가지고 나서 남편의 새끼를 뭐 유전자를 바꿔주세요. 우리 어느 무당도 그거 못해요. 그러나 지금 엄마 몸도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엄마야 가서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답이야. 용서 구하고 난 다음 방법을 찾아.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남편이 이해할 것 같아요. 처음에 누가 이해해 이거를. 나중에 그걸 받아들일 거 진짜 받아들일 것 같아. 받아들여서 방법을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말로 손잡고 병원이라도 가든 모든 방법은 해줄 것 같아. 단 1년 정도는 엄마도 눈치 보고 남편도 사이가 별로겠죠. 그치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내 남편한테 어떻게든 봉사하는 정신으로 희생하는 정신으로 용서를 구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시면 이 사람이 그렇게 뒷굿이 있어 보이진 않아. 그러나 이 사람도 가슴 한구석에다가 자기의 아픔을 엄마의 이런 사연을 놓고 가겠지. 그치? 끄집어내려고 안 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조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새 생명을 또 자기 자식을 낳으면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같이 남편이랑 상의하세요. 해서. 어떻게 할지 무당집 와서 남편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답을 낳자고 하면요? 나세요. 남편이 낳자고 하면? 남편이 낳자고 하면 나세요. 남편이 낳지 말자 하면 낳지 않아야 되는 거고 남편이 낳아야 된다면 낳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개미도, 지금은 개미도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방법을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나중 돼서 걸린다니까. 걸려서 집안이 아작나고 내 새끼가 어? 내 씨가 아니었다면 둘 다 충격을 셋 다 충격을 나중에 이거 엄마가 진짜 파장이 이거 정말 우리 말대로 아작이 나요.
그러니 고백하고 나서 남편이 어떤 심판을 기다리시라고요. 지금 엄마의 선택은 없어요. 아이를 그 함부로 죽이지 말고. 남자친구 그 얘기를 아 지금 이게 나면 내 얘기를 친다면. 잠깐 미안해요. 놀래게 해서. 아, 남편 어떻게 남편이랑 같이 사냐고 그거를. 남편 얘기도 아닌데. 남편이 답을 줄 거라고요. 야, 남편이 나차가 오면 내 새끼 제가 얘기를 해요. 네. 아, 얘기하시고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언젠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이가 더 배불러 오기 전에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면 남편이랑 같이 판단을 내리는 게 낫고요. 그전 남자친구한테는 이런저런 일 돌아간다. 제 내 말 좀 들어요. 돌아가니 어쩌니 저쩌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언젠간 걸릴 거예요. 자, 언젠간 걸린다 그러면 봐봐. 나중 돼서 내 아이 인생까지 비참하게 만들 거야? 아니지. 자, 병원을 가시더라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가시더라도 나 혼자 죄짓고 아닌 척하고 또 그러면 잘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말할 땐 힘들어. 죽기보단 힘들어. 그치만 말하고 나면 용서를 구하다 보며 서로가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그래도 이 남편의 자리가 되니 엄마 그 정도는 희생하고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말하시라고요. 안 그러고 병원 가면 진짜 엄마 벌전 떨어진다. 응? 그리고 새 생명을 그렇게 가지 마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얘기해서 내가 도망가서 다른 전 남자친구랑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 못 살아요. 못 살아. 마음 같아서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아예 남편이랑 헤어지고 그 남자 전 남친구한테 가서 잘 살아보라고 해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맞는 거고요. 엄마도 그렇게 할까 생각도 했었대. 응? 이래볼까? 저래볼까? 근데 자 임신부죠. 임산부죠. 그죠? 그러면 아이 못 가서 요즘 시험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고초를 생각하면 이 엄마야 그러니 남편한테 고백하시고 전 남자친구한테 되돌아갈 수 언제 얘기를 하면 좋을까? 날 뽑아줘야 되는 거죠? 언제 얘기해? 충이 없냐고? 아, 이 남자한테 언제? 아니 쟤는 자기네들 저지를 갖고 와서 왜 무당들한테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돼야 이 사람이 저래 이러고 얘기를 하는지 난 일주일 후에 얘기하세요. 알려주세요. 일주일 후에 얘기하세요, 엄마. 일주일이요? 이 사람이 더 환상을 갖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엄마가 엄마의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강하게 먹은 다음 얘기해. 세상에 내 아이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아이를 크게 낳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누가 생각하면 병원 가서 훌딱 뭐 남편 몰래 뭐 지우면 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 그러니 그 남편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언니가 또 애가 또 남편의 얘기가 제대로 들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답은 심판은 남편한테 받아. 무당한테 받지 말고. 아시겠죠? 제가 덜 괴롭겠네. 1년은 괴롭아야지. 죄를 졌는데요. 어떻게 안 괴로워. 사람이 뭐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맞는 건데. 이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이기적이에요. 자 지금 스트레스 우울증 걱정 이것도 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네, 정말 그러니 이기적인 거라. 자 이 무당도 지금 차근차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야 말만 앞서지 말고요. 내가 시켜서 잘못한 게 아니잖아.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그래도 항상 죄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죄악을 몰라요. 쟤는 드러나게 돼 있어. 벌은 있지만 또 다른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인연의 궁합이니 그렇게 움직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엄마가 가만히 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남편한테 무조건 얘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냐고요? 네. 마음 굳게 먹어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남편의 심판을 기다리세요. 그게 맞아요. 엄마 팔자에. 아시겠죠? 대답을 좀 하세요. 네, 알겠어요. 달라지면 안 돼요. 또 걱정하고 한 달, 두 달 지금 벌써 배불러 올 일 아니야.